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전략 세워보고 갈 텐데요. 오늘은 이스토리의 유창희 본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시장을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워낙 또 어제도 좀 많이 내리고 네. 많은 분들이 좀 시장이 걱정된다라고 네.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본부장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좀뭐 보수적으로 보고 있진 않습니다. 네. 일단은 뭐 시장 자체가 조금은 지난주 그 목금하고 어제하고 좀 상반된 모습이다 보니까 조금 많이 좀 당황하고 계실 수도 있다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지난주 목금 수급을 본다라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선물만 매수를 했어요. 선물만 외국인이 이틀 동안 거의 3만 계약이 넘는, 금액으로 쳐도 이게 한 2조가 넘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선물 쪽에만 매수를 좀 잡아줬고, 주식은 거의 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뭐 유가증권은 만기인 날에 5천억 매도가 나왔었죠. 다만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주식을 한 1조 8천억, 거의 1조 9천억 정도 매수를 해줬고, 선물을 한만 계약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선물 매도 금액이 한 5천억이 좀안 돼요. 5천억이 좀 넘을까? 그러면은 이제 주식을 산거 대비해서 선물 매도는 상당히 적다라는 것이죠. 헤지 차원에서 선물 매도가 나온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를 본다라면, 외국인들이 선물하고 유가증권 모두 좀 제법 큰 매도가 나왔는데, 선물 매도 물량을 보면은 이틀 동안 매수 들어온 거야 30%밖에 매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을 좀 감안한다라면 아직 외국인은 시장에 대해서 매우 비관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 오히려 기관 투자자는 여전히 그 지난주 목금 그 매수했었던 부분들을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일단은 오늘하고 내일 외국인들의 선물하고 혹은 주식의 매매 동향이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는데, 선물 매도가 한만 계약이 좀더 나온 만 계약 정도까지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장을 아주 나쁘게 보고 있는 건 아니다. 제한된 어떤 매도라고 좀 보고 있고, 또 반대로 해석을 한다라면 그만큼 또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FOMC 이후에 언제든지 시장은 좀 반전될 수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채금리 동향이 좀 중요하다. 어저께 보면은 아침에 약간 가격 오류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본장은 휴장이었고, 미 국채금리가 아침에 약간 튀었거든요. 그 10년물 국채금리 지금 화면을 보시면 나가고 있는데, 아침에 순간 4.41까지 튀었다가 쭉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시장 개장까지 횡보하다가 약간 내려오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슈들 때문에 어저께 외국인 선물이 매도가 좀 많았지 않았을까. 그럼 오늘은 생각했었던 것보다 매도보다는 좀 관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국채금리 동향하고 외국인 선물 동향 혹은 수급 동향을 좀 같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FOMC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예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 동향을 보시면서 좀 빠르다라면 수요일 오후쯤, 그러니까 수요일에 혹은 목요일 정도에 FOMC를 확인하면서 주식 비중 조금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요일 전까지를 그럼 기회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쵸. 그러니까 목요일 오전, 어떻게 보면 FOMC 결과가 이제 목요일 새벽에 나오기 때문에 좀 빠르면은 수요일 혹은 뭐 목요일 오전이 확인하면서 주식을 살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엔 중요한 건 FOMC인데, 네. 사실 좀 보니까는 간밤에 나온 투자 의견이라든지 지난 주말 사이에 나왔던 이 FOMC 관련 의견들이 정말 네.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니까는 페드워치에서는 99%의 확률로 네. FOMC에서 이번에는 금리를 동결을 할 거다라는 의견을 내놓았고,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떠한 경제 전망을 하는가, 전망이죠. 점도표 뭐 이런 네. 것들일 텐데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당연히 동결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점도표도 지난번 점도표랑 큰 차이가 없을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뭐 조금 높은 점도표가 찍힐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왜 그러냐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연준 의원, 가장 매파된 연준 의원이 떠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게 매파적으로 더 그분보다 더 매파적으로 볼 사람이 있을까? 그래서 이번에 동결 가능성이 거의 뭐 당연하다 생각하고 있고, 다만 이제 약간 매파적 동결? 그러니까 발언은, 파월이 발언은 조금 여전히 금리 인상 가능성 열어놔야 된다 말을 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동결이고, 또 이번에 동결하면 더 이상 금리 인상 가능성 거의 없다라고 인식할 것 같아요. 지난주 그 유럽 ECB가 금리를 결정했을 때 예상 외로 금리가 인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유럽 국채 금리를 하락하거나 유로화는 하락을 했어요. 그 이유가 약간 발언도 앞으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있을 거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금리 못 올린다. 왜냐하면 유럽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여기서 금리를 올리면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을 하면서 시장은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FOMC 같은 경우도 동결을 하고 약간 매파적인 발언을 하더라도 저는 뭐 여전히 시장에서는 다음번에도 동결 가능성을 좀 점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물가에 대해서 현재 물가 수준에 대해서 또 일시적이다 말을 할지 아니면 헤드라인이 CPI가 조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보수적으로 발언을 할지 여기에 따라서 그 주가는 결론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만약에 헤드라인 CPI에 대해서 약간 보수적으로 말을 한다라면 시장은 되게 좀 충격을 받을 수 있고 그냥 뭐 일시적이다. 유가 상승 때문에 일시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을 한다라면 근원 CPI가 중요하다라고 말을 한다라면 시장은 뭐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정점에 대한 어떤 안도감이 확인된다라면 증시는 좀 강하게 상승할 수 있고 특히 금리 정점에 대한 안도감이 확인된다라면 미 국채 금리가 4% 초 10년물 기준으로 4% 초반이나 4%를 좀 빠르게 이탈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지켜볼 필요 연동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사실 목요일이 돼봐야 알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반도체주 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TSMC 관련 이슈가 나왔고 이에 따라서 지난주 금요일에 뉴욕 증시에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 3% 넘게 빠졌고 우리 시장도 당연히 뭐 피해갈 수 없었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TSMC발 영향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저께 어쩔 수 없이 같이 흘러내린 부분들은 있습니다만은 어제 미국 증시 본다면 반도체 종목군들이 뭐 아주 급등한 건 아니지만 이제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좀 반등에 좀 성공을 했어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개장 전에는 2%가 넘는 하락 출발. 그러니까 장중에는 마이너스 4%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만은 결국엔 강보합에서 마감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미 국채금리가 지난주 금요일에 좀 많이 오른 부분이 좀 있었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기술주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ARM입니다. ARM이 지난주 목요일에 상장을 했죠. 그러면 지난주 금요일이 미국 선물화 동시 만기일인데 어쨌든 ARM의 시가총액이 엄청 크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ETF 상품이든 다른 ETF 상품에 이제 편입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종목군들을 매도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포트폴리오 변경 차원에서 TSMC의 악재라기보다는 그런 루머 뉴스가 나왔고 그러면서 약간 이제 조금은 이제 매도가 좀 과하지 않은 조금 일시적으로 강하게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 반도체 업황 바닥이 된 어떤 기대감이 있죠. TSMC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추구하는 방향은 다르다는 점 구분하실 필요가 있고 DDR5라든지 또 HBM하고 이렇게 믹스가 되면서 제품 믹스가 되면서 평균 단가가 높아지는 부분들 또 DDR5의 수요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소진이 빨리 이루어진다면 DDR4에 대한 어떤 재고 감소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번에 FOMC를 기점으로 해서 만약에 시장이 뭐 한 달짜리일지 뭐 일주일짜리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시장이 상승으로 좀 강하게 한 번쯤은 반등이 나와준다라면 저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시장을 좀 주도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주들 중에서 좀 힘을 좀 모으고 있는 종목군들이 꽤 있습니다. 뭐 테스라든지 뭐 심텍이라든지 뭐 원익 IPS 같은 경우는
고점을 좀 돌파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또 대형주에서 보신다면 저는 이번에는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조금은 더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지난번 9월 1일 강하게 상승했었던 부분들도 있었고, 지난주에 메모리 가격 한 20% 올리겠다라는 뭐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실적 개선이 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거는 삼성전자가 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조금은 상대적으로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주가 지금보다 더 길게 기간 조정 나오면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시는 거죠? 뭐 충분히 저는 뭐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또 굿모닝 세븐에 출연을 하셨던 분도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네. 많은 분들이 좀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반도체 자체가 워낙 우리 시장의 주도주이기도 그쵸. 하고 일단 뭐 대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고요. 이어서 금융주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움직이나 했는데 네. 이제 드디어 약간의 타이밍이 온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어떻게 보세요? 금융주들이 소리 소문 없이 최근 한 달 정도 주가를 본다면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KB금융을 중심으로 해서 은행주들이 좀 대형 은행 금융 지주사들이 한 두 달 정도 상승세가 이어져 왔는데 어느 순간 KB금융은 7월 저점 대비해서 24% 정도 상승을 하면서 지난 1월 달 고점 언저리까지 좀 올라왔습니다. 일단은 뭐 그 사이에 7월 달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는 약간 가격 조정이 있었죠. 조금 가파른 가격 조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횡보세였습니다. 비추세 구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약간 이제 테마주들이 좀 난립을 했었죠. 초전도체라든지 맥신이라든지 뭐 그리고 뭐 이게 좀 큰 테마이긴 합니다만 로봇, AI, 뭐 제약바이오 이런 부분들로 막 그날그날 막 등락이 좀 심하게 나왔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거 개인 투자자분들 이런 부분들을 잘 따라하신 분들 수익이 크겠지만 따라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히려 손실이 좀 크게 나올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피로감이 좀 있었다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실적에 대비해서 약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좀 관심이 좀 나올 수 있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은행주, 운이라는 은행주들은 뭐 전통적으로 저평가 있는 은행들이죠. 해외 대형 은행사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실적 대비해서 상당히 좀 평가를 인색, 평가에 대해서 인색하게 좀 반영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고 또 대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뭐, 안 좋다, 나쁘다, 뭐 이런 뭐 말들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대출 수요가 늘어났다는 것 자체는 영업 환경이 그만큼 좋아졌다는 것을 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적 해소가 됐다라는 게 주가를 끌어올렸다. 이복형 금융감독위원장이 은행들, 금융사들 배당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연초만 하더라도 뭐 대형 은행사들 뭐 배당 많이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 나왔을 때는 뭐 배당하지 많이 하면 안 된다라고 정부가 말을 했었던 거랑 정반대의 발언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이 그러면은 배당을 더 많이 할 수 있겠다는 어떤 기대감들. 또 최근에 은행주들은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약간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연초 이후에 보여줬던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어떤 주가 상승이 좀 더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여전히 약간 1월 달 고점이 되었던 부담감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좀 이 안에서 좀 못 오른 금융사들도 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이제 상승을 좀 준비를 하고 있지 않나. 아까 KB금융 같은 경우는 이미 1월 달 가격대까지 올라왔지만 하나금융지주는 이제 바닥을 좀 탈피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난 1월 달 고점 때 5만 원대까지의 상승은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보험주들이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저께 뭐 롯데 손보 같은 경우는 뭐 매각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서 급등세를 보여주긴 했습니다만은 지난번에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배당 수익률이 한 10% 될 것 같다 하면서 최근 한 달 사이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었던 부분들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면 전 현대해상 같은 경우도 충분히 좀 배당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그런 부분들 좀 기대해 보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배당 관련해서도 최근 들어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기업들이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재건주도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움직이는 양상인데 어떻게 네. 보세요? 뭐 계속해서 그 나온 뉴스들이 우크라이나 같아요. 우크라이나에 이제 뭐 기업들도 갔다 오고 뭐 관련해서 뭐 우크라이나가 뭐 리튬 개발을 뭐 협의를 했다,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우크라이나 관련해서는 너무 기대를 할 필요는 없다. 지금 당장 하면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재건을 할지가 뭐 일단 안전이 담보되어 있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가서 바로 재건 사업에 뛰어들기는 어렵다 생각하고 있고 또 리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최근 지난 주말에 나온 거죠. 미국에서 거의 뭐, 그, 다른 지역보다 더 큰 리튬 매장량을 확인했다고 해서 미국이 환호하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그걸 개발하는 데 시간도 필요하고 환경 문제라는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휩쓸릴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뭐, 우크라이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현실 가능성 여부를 떠난다고 하더라도 사우디의 네옴시티 이슈들, 그리고 지금 IRA 공급망 재편성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 투자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공장을 많이 짓고 있고 미국에다가도 공장을 많이 짓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어떤 뭐 굴삭기라든지 관련 인프라 관련된 수요는 꾸준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광물 투자라는 것이죠. 뭐 주요 국가들이 계속해서 자원을 무기화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투자는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면 굴삭기라든지 전력 인프라 관련돼서는 계속 꾸준하게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 HD 현대건설기계라든지 HD 뭐 인프라코가 많이 올라왔다라면 저는 두산바켓도 충분히 같이 움직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두산바켓이 최근에 주가 흐름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실적은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두산바켓도 꾸준히 관심을 가져볼 수가 있고 전력 송배전은 계속 봐야 됩니다. 뭐 이게 신재생 에너지가 됐든 IRA가 됐든 혹은 뭐 전력망 재편성이 됐든 이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저는 뭐 변압기라든지 전선 관련된 거 봐야 되는데 일단 뭐 일진전기라든지 LS 같은 경우 특히 LS는 최근에 좀 조정이 나오고 이제 반등을 좀 시도하고 있다는 부분들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건주까지 함께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이스토리의 유창희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